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제가 생각하는 그라스호퍼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비디오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일단 시각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코딩을 일일이 할 필요 없고, 어떤 이제 소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알고리즘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할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모든 비주얼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갖고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존 우리가 뭐 디자인을 하거나 뭐 지오메트리를 그릴 때 어떻게 이제 딱딱딱 그 쉽게 얘기하면 뭐 맥스에서 박스를 만들고 벌텍스를 땡기고 뭐 이렇게 했던 작업들을 히스토리를 쭉 나열하는 거죠. 프로시주얼하게, 파라메트릭하게. 그런 것들을 한눈에 이제 볼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시각적인 효과. 이건 어느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봐도 뭐 똑같고,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디버깅도 실제로 쉽겠죠, 아무래도. 그냥 일일이 다. 좀 텍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뭐라 얘기하죠? 텍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클릭클릭클릭 하면 이제 나오니까. 그런 디버깅이 좀 편하다는 거를 이제 좀볼수 있고, 그래서 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가령 이런 거죠. 라인을 그렸고, 라인에 옵셋을 주고, 익스트루전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어느 부분을 그 프로시저에서 중간중간에 클릭하면서 그게 어떻게 개발되고 발달되는지, 그런 것들 시각적으로도 디버깅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는 뭐 사실 그라스호퍼뿐만 아니라 모든 그 시각적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비주얼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파라메트릭 구현이 쉽다. 뭐 같은 얘기인데 강조점이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뭔가 디자인을 할때 어떤 히스토리가 있을 텐데 이 히스토리들을 이렇게 프로시저럴하게 이제 쭉 구현해 놓고 중간중간에 이 프로시저를 조정할 수 있는 파라메터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짤수 있는 거죠. 예. 사실 이것도 첫 번째 장점이랑 같은 게볼 수도 있죠. 같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굳이 좀 나눴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그라스호퍼가 처음 개발됐을 때 2007년도인가 릴리즈 됐을 때 그때 뭐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뭐 어떤 비하인드 히스토리가 있는데 궁금하신 분 찾아보시고 그래서 그때 익스플리시트 히스토리인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먼저 릴리즈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그라스호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라이노 6 버전에는 아예 그냥 임베드 돼 있죠. 플러그인 따로 설치 안 해도 되고. 근데 사실 뭐 이런 방법들은 뭐 그라스호퍼가 처음이라기보다도 뭐 다른 툴들도 많이 있었어요. 뭐 후디니 같은 툴도 있고 다른 뭐 포스트 프로덕션 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3ds Max 같은 경우는 그 파티클 플로우라고 해갖고 맥스 버전 5인가 6인가부터 이제 들어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2002년도 2003년도쯤에 이제 어댑트 된 거죠. 그렇게 볼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좀 직관적이다 비교적. 그래서 다이나모, 뭐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 혹은 뭐 언리언의 블루프린트 이런 것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어요. 개취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라이노 명령어가 캐드랑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들은 뻔하잖아요. 포인트, 라인, 서클 이런 걸로 이제 뭔가 빌드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API들이 정말 잘 이렇게 갖다가 놨죠.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인터페이스라는 건 당연히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화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더 어떤 그 안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크래시가 좀 들라죠. 다이나모 같은 경우에 초기 단계 되게 불안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는 그 본격적으로 이제 유저들한테 쓰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막 추가되기보다는 그 안정성이라든지 사용적 측면에서 좀 많이 개선된 느낌이 계속 그런 게 개선된 느낌이 들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라스호퍼가 사실 그거는 유저들이 플러그인도 만들고 데피니션도 만들어서 쉐어하고 막 요런 플레이그라운드가 탄탄하니까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쉐어하는 이제 그런 차원의 이야기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직관적이다라는 거는 뭐 장점이죠. 그래서 참 방향을 어떻게 보면 되게 잘 잡은 것 같고 예. 왜냐면 많은 좋은 플레이그라운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만큼 더 많은 그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작업물들이죠. 라이노 그 기본 API를 충실하게 이제 펑션으로 만들어 놔서 그 기존의 라이노 사용자들 그러니까 꼭 코딩을 안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했던 사람들도 좀 쉽게
직관적이니까. 왜냐면 여기서 라인 치는 거랑 거기 라인이 거기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이 비교적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라이노를 잘하면 그라스호퍼도 쉽게 할수 있고 오로캐드를 잘해도 그라스호퍼를 쉽게 할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일단 경험이고 제가 이제 티칭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들이고. 근데 UI적 관점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 같은 경우 저도 맥스를 오래 썼지만 아 이게 좀 그렇다. 하여튼 UI가 직관적이고 많은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쓸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아서 뭐 다이나모라든지 다른 툴에 비해서 좀더 편하고 많은 유저들이 쓸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본에 되게 충실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라이노 같은 경우는 그 넙스 모델링 툴이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정확히 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버전 3대까지인가 이제 마야 엔진 버전을 쓰다가 뭐 4나 4 4일 거예요. 버전 4부터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 넙스 엔진도 개발하고 거기서 이제 메쉬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4부터. 그전에는 단순히 임포트 엑스포트 정도만 있었던 걸 기억나요. 제가 라이노 2때부터 썼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워낙에 이제 그 모델링 자체도 되게 하는 방식들이 되게 많은데 파라메트릭하게 그 프로시저하게 구현할 수 있는 모델링 그 스타일이어서 라이노 자체가 그런 장점들을 좀 많이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낙에 이제 프로시저하게 진행이 되고 넙스 모델링이라든지 그에 따른 이제 에디팅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 또 실무에서는 뭐다 그렇죠.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죠. 안전하지 않으면은 크래시 나고 이러면 안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 라이노 자체에 대한 어떤 그리고 그 넙스라든지 모델링 부분에 포커스를 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은 레빗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령 레빗에서 똑같이 모델링을 하지만 그거는 지오메트리 모델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메타 태그가 붙잖아요. 어떤 그 BIM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단순하게 박스를 하나 만들 때도 빔에, 그러니까 레빗에서 만드는 것보다 라이노에서 만드는 게더 편하죠. 뭐 맥스에서 만드는 게 편하죠. 왜냐면 퓨어 지오메트리니까. 그래서 그 기본의 어떤 충실한 부분들 따로 여러 가지 것들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것보다도 기본에 좀 충실해서 좀더 라이노가 특히 그라스호퍼 부분이 좀더더 강력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뭐 다이나모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지오메트리도 컨스트럭션 할수 있지만 빔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비교적 모델링만 포커스한 그 라이노 플랫폼이 좀더그 비주얼 프로그램 랭귀지로 그 API들을 컨트롤하기가 좀더 편하고 또좀더 그러니까 로바스트하다. 그건 뭐 당연히 맥센스 한 거죠. 좀더 강력하다. 그렇게 이제 탄탄한 API 위에서 이제 탄탄하고 되게 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API 위에서 이제 그라스호퍼 사실 그라스호퍼 컴포넌트가 그냥 API를 콜하는 게 다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데이터들을 파스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뭐 핵심 코어는 그거니까 라이노의 모델링 방식을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더 쉽고 이제 아이콘 통해 가지고 더 쉽고 이제 강력하게 모델링을 할수 있게 됐다. 이런 거고 많은 예제와 활발한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데 이건 정말 무시 못하는 거예요. 어떤 소프트웨어든 어떤 소프트웨어든 어떤 툴이든 간에 많은 사용자가 쓴다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리졸브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무시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미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도 이미 답이 다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예제나 튜토리얼을 보고 따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했던 작업들을 공유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다른 회사들끼리 할 때도, 아니면 내가 작업을 하다가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쓰는 랭귀지가 똑같으니까, 툴이 똑같으니까, 쉽게 이제 피드백을 서로 줄 수도 있고. 즉, 많은 유저가 있다는 거는 정말 많은 걸 의미해요. 뭐, 여러분들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많은 플러그인들이 존재한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 강조점이 약간씩 달라요.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는 라이노 6가 되면서 이제 인베드 됐죠, 완전히. 이제 따로 플러그인을 설치 안 해도 되는데, 공짜로 쓸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다른 플러그인들이 또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노 자체 플러그인뿐만 아니라 그라스호퍼 플러그인들이 또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라이노를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 안쓴지한몇년 됐는데,
그 푸드 포 라이너라고 이제 플러그인들을 만들어서 쉐어하는 공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몇개 올려놨는데 거기 보면 진짜 별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했던 어떤 인하우스 작업들을 컨피덴셜하지 않다는 존재 하에 이렇게 업로드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고무적인 부분들이죠. 라이노그라스 어플을 쓰면 있어서. 그래서 뭐 찾아보면 별게 다 있어요. 뭐 이상한 것들도 있고 꼭 플러그인이 아니더라도 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 커뮤니티에서 글 올리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데피니션 만들어서 보내주고. 왜냐면 플러그인 자체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C#이나 이런 걸로 짜가지고 DLL 파일로 컴파일해서 보내는 플러그인도 있지만 데피니션 자체를 묶어서 서로 공유하는 플러그인들도 존재하거든요. 뭐 그런 게 장점이죠. 사실 모든 비주얼 프로그램 랭귀지들의. 그래서 뭐더 많이 쓸수 있는데 제가 이전에 단점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었잖아요. 좀 약간 unfair하다 해가지고 장점이 뭘까 좀 고민을 하다가 뭐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큰 틀에서 문제 없이 뭐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이 정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쉐어하면 그래도 그라스워프를 처음 쓰시는 분들에게 아,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들어가면 좀더 공부하는데 편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비디오를 만듭니다.